헤르메스타 하창완 본부장, DB금융투자의 강남금융센터 김병수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올장 간판주, 왜 간판을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위와 전략은 먼저 우리 김병수 PB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심텍은 좀 아시다시피 반도체 부품업체 중에 대장주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소형 업종 중에 수혜를 받는 거의 요새 관심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서 DDR5 제품으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심텍이 굉장히 많은 관심 받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조금 반납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요 요약해서 심텍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메모리형 패키지판의 타이트한 수급과 DDR5 출하 개시로 인한 판가 인상 가능성 그리고 비메모리향 매출 확대까지 해서 고객사까지 다양화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3분기도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오늘 장에서 많이 관심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심텍. 자, 설명 드리셨고요. 계속해서 그럼 하창완 본부장 오늘장 간판주에 대한 종목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TYM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농산물 관련된 뭐 국제 곡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기후 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비료라든지 뭐 농기계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YM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농기계 쪽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전거래일에 이제 또 인수합병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4위 기업을 좀 인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진행이 되면서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사상 최고 실적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뭐 영업이익이랑 매출액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 소형 트래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로 봤을 때 뭐 연간 최대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기록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농작물에 대한 좀 좋은 이런 생산량을 만들기 위해서 농기계에 대한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와 관련된 또 스마트 농기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또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도 좀 상당히 일단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황 자체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 또 북미 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물량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좀 흐름들이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도 그렇지만 지금 농업 관련주, 지금 농기계 뭐 수출을 좋았다고 하지만 효성 OMB라든지 또 이런 좀 관련주들도 오늘 다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짧게 좀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 또 두 번째 간판주를 제가 효성 OMB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비료 관련된 종목인데 비료 쪽도 국제 비료에 대한 이런 그 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게 스프레드 확대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국에서 이제 비료에 대한 수출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 기타 지역들 특히나 우리나라에도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비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 태풍이 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비료 관련된 섹터들도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국제 곡물 가격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효성 OMB 11%대 지금 상승을 켜면서 12,5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자, TYM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 역시 21% 급등하면서 2,590원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